차례와 성묘를 마치고 망중한에 가족과 함께 가볼 만한 곳이 없을까 고민하신다면 내륙의 바다 청풍호를 다녀오셔도 좋을 듯한데요. 굽이굽이 이어지는 호수와 기암 괴석은 있는 그대로가 한 폭의 산수화라고 합니다. 김기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. 탁 트인 풍경을 만나자 답답했던 마음이 시원해집니다. 물과 산이 어우러진 비경은 무릉도원을 느끼기 충분합니다. 내륙의 바다 청풍호입니다. 청풍호의 절경은 케이블카와 모노레일을 타고 비봉산 정상으로 올라가면 제대로 감상할 수 있습니다. 전망대 곳곳에는 멋진 풍경을 배경 삼아 사진을 찍는 관광객들로 북적거립니다. 제천 여기 청풍호는 처음인데요. 처음이니까 우리나라에 이런 곳이 있는지 처음 알았고 웬만한 해외에 있는 그런 풍경보다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. 추석 연휴를 맞아 새롭게 개장한 숲속 산책길과 약초길도 청풍호의 자연을 느낄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. 약초길이라는 산책 코스를 개방했습니다. 그래서 거기에 포토존도 만들고 그래서 케이블카를 이용해서 정상에 올라가시면 새로 준비한 그런 트레킹 코스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 이 청풍호를 즐길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뒤에 보이는 수상비행기입니다. 봉황이 알을 품은 비봉산과 굽이굽이 펼쳐진 호수, 멀리 치악산까지 감상할 수 있습니다. 상공 900m, 시속 250km로 즐기는 수상비행기는 관광객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합니다. CJB 뉴스 김기수입니다.